방향에서 울라 선생님을 마주하고 스타트 해보겠는데요.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모니터를 등지기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. 하지만 사이드 S탭으로 좌측으로 나오시게 되면 또 보이니까 그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안 보이는 순간을 지나서 계속 맞아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연습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울라 선생님 카운트로 1, 2, 3, 4 대자리 스텝 하시고요. 카운트는 여러분이 하세요. 사이드 스텝, 대자리 스텝. 안 보이지만 사이드 S스텝은 나오면 보입니다. 대자리 S스텝 하면서 본인이 맞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